제 기준 중학교 랭킹 1위, 가드 랭킹 1위와 승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진지하게 안 하면 질 정도의 실력입니다. 100%로 해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워낙 실력이 출중한 친구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.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저희 했던 친구라. 그래서 진지하게 100%로 임할 생각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하봉중학교 3학년 가드 김건하입니다. 일단 체력적으로는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슛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잘 막으면 해볼 만한 것 같아요. 드리블 많이 치게 하고 공격을 좀 오래 해가지고 체력 빼는 게 전략인 것 같아요.
제 말했잖아요. 제 말했잖아요. 보통이 아니라니까. 울산 화봉중학교에 중학교 3학년 그 김건아 선수거든요. 일단 이 선수가 무서운 점은 1대1이 아니에요. 여러분 저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코트 비전이 엄청납니다. 진짜로. 내가 중학교 때 저렇게 했을까 생각하면은 절대 그 중학생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. 저는 1대1보다는 그 부분을 되게 높게 평가거든요. 분명히 우리나라 농구에 힘이 돼줄 친구입니다. 아 그냥 이길 줄 알았는데 공격 동격이 수비가 장난 아니야. 미쳤어. 와. 저 크리스폴 종이야. 아 저랑 똑같네. 유현준 감독. 한 5대5 뛰는 걸 많이 못 봐가지고. 좋아한다는데. 크록스맨 좋아한다. 다시 시작. 크록스맨 좋아합니다. 선통의 얼굴이 되게. 컨텀에 얼굴이 됐는데? 네. 크록스맨 후계자 어때? 별로야? 생긴 게 별로야? 아니, 표정이 착해가지고 거짓말 못해.